육류는 농사의 반. 우량면을 생산하는 게 성공적인 농사의 관건이라면 그 해답은 균일육묘 자동 이식 로봇에 있습니다. 경작 단계에서 수작업 비율이 가장 높은 이식 작업은 사람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한계였는데요. 트레이를 자동 공급하고 여기에 적절히 배합된 상토를 균일하게 담는 것은 기본, 작은 트레이에 파종했던 료를 넓은 곳으로 옮겨 심는 작업까지 이 모든 것을 로봇이 대신합니다. 이로써 모든 육류 과정이 자동으로 정밀하게 생산되고 품질은 최대가 되는 거죠. 작업 능률 또한 로봇이 한 수위, 코트 공급, 상토 충전, 이식 작업을 모두 감안하면 로봇은 시간당 3,000개의 모종 이식이 가능해 인력 대비 12배의 작업 성능과 능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가 농촌 인구였던 1970년대에 비해 지금은 5분의 1 수준, 고령 인구는 5배 상승한 농촌 현실에 가장 최적화된 일꾼이 될 겁니다.